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뷰에서 촬영하게 된 하리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가로 길이가 굉장히 짧은 꼬막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짝짝이, 비대칭인 속쌍꺼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코에 낮은 코, 비중격 망곡증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게 평소에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뷰에서 한 번에 해결하고자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럼 모두 수술 당일날 봬요. 많이 받으세요, 사랑. 안녕하세요. 오늘 뷰티비 촬영하러 온 하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눈이랑 코랑 지방이식 하러 왔는데, 일단 눈 같은 경우에는 가로폭이 짧아서 꼬막눈이라서 그 부분 교정하는 거랑 이제 비대칭도 좀 있어서 그거 같이 트임으로 어느 정도 교정해주고, 그리고 제가 속쌍꺼풀이 있긴 한데 이게 좀 짝짝이어 얇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찝어주고, 그다음에 코가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근데 낮은 복코여가지고 그거랑 제가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 같이 치료 목적으로 미용 부분하고 치료 부분하고 같이 하고, 네, 앞골에 살짝 지방이식 넣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 코, 지방이식 세 가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주변에서 뭔가 눈, 코에 대해서 들었던 말 같은 거 있어요? 상처되는 말 같은 거? 전체적으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 보여가지고 좀 오해를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오해, 어떤 오해? 이제 예를 들어 택배가 왔는데 딱 문을 열었는데 이제 얼굴이 어려 보이니까 고등학생인 줄 알고 이제 우체부 아저씨께서 아, 왜 고등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지금 택배 받고 있어? 이러는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로 많이 오해를 하세요. 왜냐면 이제 특히나 안 꾸미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나갈 때는 이미지 자체가 되게 어려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목구비가 그렇게 막 시원시원한 스타일이라 보다는 조금 답답한 그런 것도 있고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신분증 경서 같은 것도 항상 외고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냥 이제 술살때 신분증 검사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트에서 그냥 신용카드 쓸 때도 신분증 검사를 해요. 신용카드를 뭐지 뭐 훔쳐왔다거나 뭐지 다른 사람 걸 썼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메이크업 쪽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눈이 되게 짧고 답답해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트임 메이크업 같은 걸 하고, 그래야 그나마 조금 더 이제 제 나이대로 보여가지고, 그런 쉐딩이나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쓰고, 이래서 이제 매번 그렇게 하는 게좀 편하게 나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번거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하고 싶어요. 이번에 그러면 수술에도 중점을 두는 게 트임? 제가 여기 뒤에 공간이 되게 많아서 엄청 많이 틀수 있대요. 복받은 눈이래요. 여기 흰자가 이렇게 땡겼을 때 공간이, 뼈에 이 공간이 많은 사람은 많이 틀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뒤쪽을. 그래가지고 여기 뒤를 아주 시원하게 틀 예정입니다. 그럼 눈을 자세히 어떻게 수술하기로 했었는지 1세상한테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네네. 이제 뭐 앞트임, 뒤트임 둘다 들어가는데 앞트임 같은 경우는 사실 위트임을 하기 위한 앞트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은 살짝 트고 이 위쪽으로 좀 많이 트여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쌍꺼풀 하면서 뒤쪽도 같이 트고 이렇게 할것 같아요. 라인은 좀 두껍게 잡기로 원했어요? 저는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긴 하는데 아마 트임이 시원하게 들어가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더 화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해요. 저는 눈다 감았다 뜨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면 마취하고 전신 마취 둘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가 이제 좀 워낙 위험한 거다 보니까 조금 걱정하는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뭐 어련히 잘 해주시겠죠? 어떤 이미지로 딱 변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연예인으로 빗대어서 말해도 되고. 사실 그냥 제 얼굴에서 조금만 더 개선돼도 그냥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냥 뭐 연예인들이야 뭐다 워낙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평소에 그런 좀 청순한 이미지의 연예인들을 좋아하기는 해요. 원장님께서 코 어떻게 해주신다는 말 했어요?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먼저 자연스러운 걸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막 높고 화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높이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제 코에 맞게 좀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얘기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콧대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아마 실리콘에 들어갈 것 같고 끝에는 이제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고라고 귀 연고라고 아니면 뭐 자가늑을 쓰는 방법도 있고 기증늑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한번 열어보고 조금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병원으로 올라가서 환복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채널 돌리지 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짜자잔. 웃음> 웃음>
지금 이제 뭐 하시러 오신 거죠? 아, 저 이제 세안하러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빡빡 씻고 왔지만 한 번 더 씻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틀 못해봐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일주일인가요? 일주일 동안 못한다고? 실컷 제거 전까지. 아, 진짜요? 그럼 오늘 많이 해야겠다. 내 인생 마지막 세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세안이기 때문에 실컷 해야 돼요. 세안 끝! 많이 받으세요, 사랑. 오늘 이제 기능 수술하면서 미용 수술 같이 하실 거고요. 네. 자, 코 안에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조금 교정을 하면서 우리가 콧대부터 해서 코끝이 조금 낮은 감이 있어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화려하진 않고 자연스럽게 하시길 원하시고 직반 버섯 버섯 모양으로, 직반 버섯 모양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끝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콧대는 이제 실리콘은 들어갈 거고 코끝은 이제 본인 코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귀연골, 필요하면 기증연골까지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술할 수술은 이제 눈, 일단 비절개 눈매 교정과 앞트임 그리고 뒤트임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라인을 좀 인아웃으로 빼기 위해서 위트임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피부가 덮인 정도를 좀 해결을 할 거고요. 사실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코가 높아지면 눈이 상대적으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살짝만 앞쪽으로 트는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비절개 눈매 교정해서 눈 잘 뜨는 거 확인한 후에 인아웃 라인에 맞게 위트임 진행을 할 거예요. 뒤트임 같은 경우에는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식으로 해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닫힌 느낌 없이 좀 시원하게 눈매를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로폭이 짧기 때문에 앞트임, 뒤트임, 그리고 앞트면서 위도 살짝 트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쌍꺼풀 하면서 눈매 교정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중격 망곡증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기능적인 부분 수술하면서 미용적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코 높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비중격 연골도 쓰고 귀연골도 쓰고, 그리고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기증등 연골을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콧대 같은 경우는 실리콘 들어가고. 근데 기분이 어때요? 심정이? 어제부터 바로 먹었는데 배가 좀 고프네요. 자고 일어나면 팅팅 부어있겠죠? 아, 믿을 거야. 네. 이제 성형 후에 모습을 맞을 거잖아요. 네네. 그 미래의 하리한테 한마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쁘게 잘 돼서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도 연출해보고 너가 원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고마웠어. 정들었다. 잘 가.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새로운 얼굴로 변신하러 가보겠습니다. 뾰로롱. 자, 이제 내가 사라져 볼게.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FPS 성형한 지 4주차 한 달이 되었고요. 현재 큰 붓기들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아직 한 달 차이기 때문에 붓기랑 그리고 수술용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다음에 인터뷰하러 갈 때는 조금 더 붓기가 많이 빠지고 좀 더 회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훨씬 더 예뻐진 상태로 인터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모두 그때 만나 뵙도록 해요. 안녕.